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설계 결함 방치한 러시아 탱크 9주간 580대 손실, 탱크 생산 중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사대국 러시아가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무기들이 러시아 침공 이후 형편없는 성능으로 망신살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는 탱크의 나라로 불릴 만큼 탱크의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죠. 그런데 러시아는 수십 년간 탱크의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지가 대부분인 우크라이나에서 탱크의 결함은 아주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제블린과 그 엘로이의 밥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탱크의 결함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설계 결함 방치한 러시아 탱크, 9주간 탱크 580대 손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탱크가 포탑이 날아간 채 파괴된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CNN은 28일 보도에서 러시아 탱크가 설계상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취약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탱크가 수십 년간 포탑의 설계 결함을 방치한 이번 전쟁에서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CNN에 따르면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영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후약 9주간 러시아군이 약 580대의 탱크를 잃은 것으로 추산을 했죠. 군사 정보 사이트인 오릭스도 25일 기준 러시아군 전차 최소 300대가 파괴가 되었고 279대가 버려지거나 손상, 노획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탱크의 문제점은 탱크의 구조적인 결함도 있지만 이번에 진군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시기와 맞물렸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탱크가 파괴된 모습은 서방이 수십 년간 지적해온 깜짝 인형 상자 효과, 그래서 갑자기 올라오는 이러한 효과를 잘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탱크가 있는데 이 위에가 날아간 거죠. 지금 위에가 왜 날아갔는지, 위에가 펑 튀어서 날아갔는데 이 날아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셜 미디어에서는 러시아군 탱크가 포탑이 우크라이나군이 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과 엘로이의 미사일을 맞고 폭발하는 모습이 마치 깜짝 상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영상에서는 미사일을 맞은 러시아 탱크의 포탑이 깜짝 상자처럼 2층 건물 높이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 같은 현상은 탄약고와 전차병의 탑승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탓에 생기는 T-72, T-80 등 러시아군 주력전차 대다수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력전차인 T-72와 T-80이 이러한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려주고 있죠. 러시아 탱크는 포탑에 탄약을 보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탑과 탄약 자체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자극을 해주면 갑자기 탄약이 터져서 날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러시아 탱크의 특징은 일반 다른 국가의 탱크에 비해서 포탑이 작고 납작합니다. 그래서 포탑이 납작하기 때문에 지금 탱크의 높이가 좀더 낮은 장점이 있어요. 평야가 많은 지형에서 포탑이 맞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설계 때문에 포위에 탄약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 자동 장전 장치도 차체 안에 포탑 하부에 배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포탑을 낮게 지었기 때문에 포를 맞을 확률, 그래서 탱크와 탱크끼리 맞붙었을 때 위에 포탑이 낮기 때문에 서로의 포탑 가운데 이러한 맞는 가능성은 작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죠. 포탑의 높이가 낮다 보니 전차 내부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탄판으로 보호되는 별도의 탄약고가 마련되지 못해요.
그래서 포탑 내부와 근처에 다량된 에비탄을 보관할 수밖에 없게 되죠. 보통 우리나라와 같은 그리고 미국과 같은 탱크에서는 지금 탄약고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접적인 충격, 아주 직접적인 충격도 있지만 간접적인 충격만으로도 쉽게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탱크 전체의 적재한 최대 40개의 포탄 전체가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탱크의 포탑이 최대 2층 높이까지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 종종 올라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샘 벤네트 CNA 러시아 프로그램 자문관 겸 신미국 안보센터 부선임연구원은 러시아 탱크의 설계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확히 맞추기만 하면 탄약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서 포탑이 바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방 세력에서 만드는 탱크보다 대전차용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탱크와 탱크끼리 맞부딪혔을 때는 이것이 장점이 되지만 대전차 무기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콜라스 드러먼드 방위 산업 전문가도 이 같은 설계상 문제로 포탑에 2명, 그리고 운전자 1명 등이 쉬운 사냥감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초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불에 타 죽는다. 결국은 도망갈 새도 없이 불에 타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드러먼드는 탄약 폭발이 탱크뿐 아니라 대부분의 러시아 기계화 장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탱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는 BMD4 보병 장갑차를 예로 들었습니다. 3명이 주행하고 5명이 추가로 탈수 있는 이 장갑차가 로켓에 피격이 되면 바로 파괴되는 이동식 관.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그 대전차 무기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BMD4 보병 장갑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포탑이 낮아요. 포탑이 낮기 때문에 따로 지금 무기를 분리해서 실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러시아 내에서도 러시아 탱크의 설계 결함은 이미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1991년 걸프 전쟁 당시부터 알려진 사항이었었지만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 온 것이죠. 전차끼리 맞부딪혔을 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본 것입니다. 당시 이라크군 주력이었던 러시아제 T-72 전차는 미군의 M1 에브라이엄 전차에 일방적으로 학살하다시피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T-72 전차의 포탑이 피격될 때마다 대폭발을 일으키며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었죠. 드러먼드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교훈을 살리지 못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설계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T-72 전차의 후신인 T-90 시리즈 전차가 실전 배치되면서 포탄 적재 시스템을 일부는 개량을 했지만 미사일 적재 시스템은 예전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력이었던 T-72, T-90 이게 모두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러시아는 탱크 및 기계화 장비에 이러한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드러먼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T-80 전차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적재 시스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러시아는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에도 이런 설계를 했느냐라는 사실이죠. 신미국 안보센터 벤데트는 러시아가 기계화 장부의 공간을 절약해서 크기를 줄임으로써 공격을 당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더 좋은 전차 아니면 같은 성능의 전차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M1 에브라이언 같은 더 좋은 전차 그리고 대전차 화기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서방 국가들은 이 전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해요.
러시아 탱크의 이런 치명적인 단점은 서방 국가들의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서방 탱크는 이라크에서 T-22 탱크의 문제점을 목격한 뒤에 탄약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1차 이라크전 이후 미국이 개발한 스트라이커 장갑차입니다. 이게 스트라이커 장갑차인데요. 드러먼드는 몸체 위에 얹은 포탑은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모든 탄약이 몸체에 올려져 있는 포탑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포탑이 공격을 받아 폭발하더라도 승무원은 안전하다. 지금 포탑이 있죠. 이 부분이 포탑인데요. 이 부분이 포탑인데, 이 부분이 포탑에 공격을 받더라도 승무원 자체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스트라이크 장갑차보다 덩치가 큰 미군의 M1 에브라이엄 탱크도 자동 탄약 적재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좀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승무원이 수동으로 격리된 적재함에서 포탄을 꺼내서 대포에 적재에 발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재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수동으로 해서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속도의 문제도 조금 나오고요. 적재함에서 문이 달려 있어서 지금 승무원이 포탄을 쏠 때마다 문을 열고 닫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을 때 포탑에 남아있는 포탄이 한 발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T-70이나 T-90과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20개, 최소 1개, 이러한 포탄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펑펑 터진다라는 사실이죠. 벤데트는 정확하게 공격당해 탱크가 파괴되더라도 M1 에브라이엄과 같은 경우는 승무원들이 숨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드러먼드는 또 서방 탱크는 미사일 공격을 당해도 포탄이 터지지 않고 지금 타버린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탱크 진군의 발목을 잡는 다른 요인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가 탱크로 우크라이나를 진군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돼지가 진흙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카 현상입니다. 라스푸티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 등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통 3월 말 해빙기.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3월 말 해빙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쳐들어갔던 날짜는 며칠이에요? 2월 24일이란 뜻입니다. 자, 2월 24일과 3월 말은 보통 한달 정도의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해빙이 더 일찍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해빙기, 그리고 10월 초, 가을 장마철, 이것이 토양이 진흙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지금 일컫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비가 좀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비가 좀 오고 있으면서, 지금 바닥이 찐득찐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스푸티카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라스푸티카 현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탱크로 진군을 했는데, 지금 평야 지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멈춰 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80%가 경작이 가능한 비옥한 흑토지대. 여기는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라스푸티카 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상황입니다. 라스푸티카가 일어나면 웬만한 자동차는 물론이고 장갑차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농기구예요. 농기구는 바닥이 빵빵 빠지더라도 이 자체, 바퀴 자체가 이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전차, 노획한 전차를 끌고 올수 있는 것도 농기구로 알려지고 있죠. 영국의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라스푸티카로 인해 러시아군의 트럭과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비포장 도로에 갇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포탑까지 진흙에 잠긴 탱크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까 말했죠. 포탑은 맨 위에 있는 것을 포탑이라고 그래요. 이 포탑조차까지 라스푸티카에 잠길 수 있다라는 하면서 지금 이게 얼마나 러시아 진군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이를 트랙터로 회수하기도 한다고 가디언은 전하고 있습니다.
라스푸티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전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1년 독소 전쟁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나치가 라스푸티카를 뚫고 침공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치는 스탈린의 예상을 깨고 이 라스푸티카를 뚫고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치군은 모스크바 전투에서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이 라스푸티카 때문에 병력 이동과 보급에 차질을 빚게 되죠. 이번 벨라루스에서 해커들과 철도 노동자들의 방해로 철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육로를 통해 군수 물품을 이송하게 됐는데 이 라스푸티카 때문에 이 평야를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만 이용해야만 했고 이것이 러시아의 키우 진격을 지연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됐고 이렇게 일렬로 한 10맥 수백 아수 아니 수십 킬로가량 이렇게 일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 일렬로 진행했기 때문에 맨 앞에 전차나 탱크를 공격했을 때 여기에 멈춰서게 만들고 이것을 멈춰서게 만들면 결국은 진군하지 못했던 초반의 사건들이 이 라스푸티카 때문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됩니다. 결국 이들이 철도로 인해서, 철도를 사용해서 그 보급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금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고, 헐벗음에 시달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한 우크라이나 해빙기가 지금 한 3월 말 아니면 좀더 빠르면 3월 중순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빠른 해빙기 올해는 특별히 빨랐어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침공 시점이에요.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이라면 지금 러시아가 라스푸티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100% 고려했죠. 100% 고려했고 한 일주일이면 네, 좀 늦어도 한 20일이면 이렇게 다 점령하려고 했었던 러시아 계획이 이 라스푸티카의 빠른 도래, 해빙기의 빠른 도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이번에 러시아는 얼마나 많은 탱크가 파괴가 되고 그 노획당했는가라는 거죠. 러시아 탱크가 얼마나 파괴되었는가는 정확히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링 웹사이트인 오릭스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최소 300대 이상의 러시아 탱크가 파괴되고 추가로 279대가 손상을 입었거나 버려졌거나 빼앗겼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이 수치는 직접 목격된 것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러시아군은 지금 탱크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윌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 탱크의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병력도 1만 5천 명이나 전사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전사자 중 탱크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탱크병을 보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탱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탱크의 모든 습성을 알아야 되고 이 습성을 알면서 이것을 운용까지 해야 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이죠. 즉, 훈련을 시키는데 최소 몇 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걸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탱크 생산도 중단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탱크 생산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각종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반도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도 러시아가 금융 제재와 수입 제한으로 탱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주력 탱크인 T-72의 생산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고 차세대 탱크인 T-14 아르마타스는 아예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소련 시절 탱크와 장갑차가 아직도 러시아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관해둔 예비 물량을 끌어다 쓸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결국은 지금 탱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전 세대의 탱크까지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들 무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를 좀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작동할 인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체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로부터 탱크,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무기를 보내는 국가들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재고가 바닥이 나면 구식인 러시아 탱크 자체를 지금 다 나토 회원국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집어넣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미국의 탱크들이 아니면 다른 영국이나 독일의 탱크들이 이것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미국의 탱크들이 들어가는 그 상황.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군수물자 회사들이 살판이 나는 상황입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무기 재고 보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딱 하나예요. 러시아 탱크는 문제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탱크 대 탱크를 맞붙였을 때이 공격을 당하는 그 포지션, 그러니까 부분을 보통 이 부분만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을 공격을 당하기 싫어서 이 포탑 자체를 작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스포티카를 통해서 지금 공격의 진격 속도가 늦어졌다. 원래는 2월 24일 정도가 되면 땅이 얼어 있어서 이 라스푸티카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유독히 빠르게 해빙기가 와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황을 크게 흔들었고 원래는 일렬로 한꺼번에 나열해서 한꺼번에 그 키우에 진군을 하려고 했었던 러시아 계획이 자연현상 때문에 아주 크게 무너졌다라고. 가장 큰 문제는 라스푸티카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푸티카 때문에 일렬로 선이 탱크가 하나가 앞에 공격을 받으면 지금 전진하지도 못하고 맨 끝에가 또 중간에 공격을 받으면 이 뒤에는 도망갈 수 있지만 중간에 낀 탱크들은 그대로 놔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은 자연 문제 때문에 진군이 제일 많이 늦어졌고, 이 복합적인 문제로 탱크의 구조적인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포탑이 날아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이야기 될 것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게 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도체는 조금씩은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자장비 시대죠. 전자장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많은 것이 수동으로 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전자장비 시대로 들어오는 이러한 탱크 자체가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의 부족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결국은 문의를 해야 될 나라가 어디냐? 중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 이러한 입장에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